안녕하세요. 법학원에서 행정 절차론 수업하는 이준희 행정사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많이 쉬어가지고서 듣기가 좀 싫으실 텐데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. 행정 절차론 수업은 딱히 그냥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여러분들 행정 절차론이란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직 모르실 거예요. 근데 8개의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행정 절차, 그러니까 절차법에 해당되는 그 8개를 모아놓은 게 행정 절차론이라는 그런 과목이거든요. 그러면 딱 봐도 과목의 법이 8개다라고 생각하면 암기량이 좀 많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, 우리 시험이 지금 이제 이 뒤에 김명 선생님이 이제 계약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텐데, 계약법이나 실무법 같은 경우는 사례 같은 거가 출제가 되고, 그리고 또 사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. 근데,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절차론 같은 경우는, 일단 구성 자체는 사례형이 한 문제 나오고, 그 다음에 약술형이 세 문제가 나와요. 그래서, 사무관리론이라는, 오늘 이제 사무관리론 앞에 하셨죠. 그 사무관리론처럼, 사례가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. 사례가 있어요. 사례는 있는데, 이 사례라는 것이, 이 사례를 통해서, 그러니까 사례라는 거는 여러분들 막 말이 긴 거잖아요. 말이 길게 써져 있는 데서 이게 논점이니까 이 논점을 찾아서 내가 그 논점에 대한 이론을 적용시켜서 사안을 해결한다. 이런 것이 사례라고 한다면은 절차로는 사례 문제는 아니에요. 사실 논점이 정확하게 딱 주어져 있고, 길게 써져 있지만 그 중에서 뭐를 쓰세요라고 적혀져 있고, 그 다음에 사안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사안의 해결 부분에 그렇게 큰 점수 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말 그대로 절차로는 절차잖아요.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어떤 그 암기, 법조문의 어떤 패턴의 암기가 중요한 거지, 사례를 푸는 거 연습을 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수업의 방법은, 중점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데 총 8회일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아까 원장이 얘기하기는 뭐 사례형 모의고사, 그다음에 뭐 전체 뭐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사례형 모의고사다. 저는 사례형만 볼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사례의 비중이 좀 낮은 과목이기 때문에. 그래서 사례를 포함한 사례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, 어떨 때 모의고사는 사례를 포함한 모의고사를 볼 테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 문제, 세 문제인데, 보통 1문이 뭐 1-1, 1-2 이렇게 해서 분설형으로 나온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총 다섯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다섯 문제를 기준으로 항상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. 볼 거고,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,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딱 끝나고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어렵다는 거 알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뭐 자기의 실력으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좀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봐야 되는 그런 과목의 특성상 바로 시험을 본다는 건좀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죠. 1회 수업 때는 시험을 안 보고 시험만 봐요. 시험을 안 보고 수업만 해요. 수업만 하는데 요때 수업한 것이 이제 2회 때 나오는 그 시험 문제의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진도별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저는 행정사가 직업이에요. 강사도 직업일 수 있겠지만은 행정사가 직업이고, 제가 이 학원에서 이제 행정사 시험을 합격했고, 근데 너무 옛날 얘기죠. 저는 1회 때 합격을 했으니까. 그리고 나서 바로 저는 수업을 했거든요. 행정사 수업을 해서 절차로는 이제 바로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차가 가깝게 되죠. 그죠? 그럼 제가 늘 느끼지만은 여기서 수업을 하루 1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러면 그래도 못 쓰세요.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못 쓰세요. 왜냐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다섯 문제 시험을 문제 보는데 일주일 동안 다섯 개를 암기해서 온다? 근데 딱 다섯 개가 아니라 뭐한 10개 정도 가깝게를 준비해서 다섯 개를 쓴다? 이거 좀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 이런 방법은 안될 수는 있겠지만은 합격에 훨씬 도움되는 방법은 차라리 이때 그냥 답안지를 나눠드린다라고 해요. 그래서 이때 답안지를 나눠드려요. 그러니까 2회 때 모의고사를 보죠. 모의고사를 보면 이 모의고사의 답안은 요때 수업 자료로 아마 나눠드릴 거예요. 그래서 답안을 나눠드리고,
그리고 이건 이외 모의고사 답안이죠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험지만 나가겠죠. 그리고 뭐 첨부 자료로 또 답안이 나올 거예요. 이 답안은 요 시험지에 대한 답안이 아니라 또 뭐예요? 이 뒤에 보는 3회 때 모의고사의 답안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매주 암기가 중요해요.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써보고 암기를 하고 써보고 그리고 써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 특히 법학은 용어가 똑같은 것 같은데? 라고 하더라도요. 그게 맞는 용어가 있고 틀린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인 것 같은데? 라고 하는데 점수가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고 점수가 아예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답안지를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복사기가 아닌 다음에는 그대로 쓸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은 거기서 포인트가 놓친 거가 있고 포인트가 어그러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첨삭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첨삭이 쌓이면은 결국 나중에 시험장 가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획득할 수 있는 표현들을 써가지고서 잘 못 쓴 것 같지만 꽤 점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을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수업 방법은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진도라는 거는 제가 뭐 강의 계획서에 진도표를 나눠드렸지만은 사실 5문제 정도씩을 뽑는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서는 사실 뭐 거의 나올 일이 별로 없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진도표는 또 그렇게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좀 많이 못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진도가 확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눠 드릴 거고요. 그러면은 7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볼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한 35개 정도 되겠죠. 그죠? 5개씩 하면 35개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덧붙인다면 40개 좀 넘게 여러분들 단문은 외우게 돼요. 한 40개 좀 넘게 외운다라고 하면 올해 여러분들이 외우고 들어갈 모든 단문은 다 정리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, 아마. 자, 그래서 수업 중에 저랑 많이 외우고요.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시험을 보기 위해서 평소에 다니면서 좀 들고 다니면서 외우시고요. 그 다음에 그래도 아마 모의고사 쓸 때 잘 못 쓰실 거예요.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매년 경험해보면 그래요. 잘 못 쓰실 건데 그래도 어떻게든 써보면서 다시 외워보고 그리고 간평을 할 거 아니에요. 제가 복습할 거 아니에요. 시험 봤으니까. 그러면서 다시 외우고 그래서 한 4번, 5번을 적어도 학원만 다닌다면 자연스럽게 외울 수밖에 없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저는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사례형을 말씀드리다가 이제 암기형으로 갔는데 변화는 그래요. 행정 절차론이라는 게 그 많이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큰 시험의 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변화를 본다면은 한 4회, 5회, 6회까지는 사례 문제가 나왔죠. 물론 1회 때를 제외하고 2, 3, 4, 5 계속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례가 판례를 각색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쓰세요. 뭐 이런데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쓰세요. 뭐 이렇게 판례를 각색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판례를 가져오긴 했지만 판례의 어떤 논리를 각색하는 건 아니었어요. 근데 8회, 9회, 7회, 8회, 9회로 가면서 이제는 판례가 그대로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그대로 들어오는 판례가 행정법이잖아요. 그럼 얼마나 판례가 많겠어요. 그죠? 근데 그 무식하게 그 많은 판례를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제가 뽑은 판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보세요. 법령정보센터에다가 그러니까 네이버 뭐 다음 어디에다가도 행정절차법을 쳐보세요. 그럼 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거든요. 그럼 거기에 행정절차법에 해당되는 판례가 나와요. 한 200개 정도 있을 거예요. 거기서 다 나왔어요. 제가 그거는 뽑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다 나왔어요. 그러면은 물론 아닐 수도 있죠.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고요. 그럼 200개나 된다? 200개 중에 우리 하급심 판례도 있고요. 겹치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도 있어요. 그렇게 빼고 빼면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어요. 몇 개 이렇게 딱 정리할 거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리한 거 일단 요 수업 때는 제가 이 8회 때에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그냥 답안 작성을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각서를 해서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.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종합모의고사를 볼 텐데 종합모의고사 5회면 5회 동안에는 이제 그런 판례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좀 비슷한 판례가 사례를 접할 수 있게 시험장의 실제 문제와 제 모의고사 사례가 비슷할 수 있게끔 또 구성을 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
공부 방법론, 절차론의 공부 방법론은 그냥 암기예요. 그래서 제가 공부 방법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,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암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시험지에 가깝게 문제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수업 중에 준비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서 제 설명에는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. 여기서 저는 끝나면 될 것 같고, 혹시나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매년 설명회 때 들어와서 여쭤보지만 질문하세요 그러면 질문 아무도 안 하시거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끝나고 밖에 있을 거니까 지금 질문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밖에서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질문하셔도 돼요.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? 네. 네. 아니요. 기출문제에서 거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왜냐면은 약술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. 그리고, 그러니까 보통 다섯 문제라고 본다면은 한 문제가 기출에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왔을 때도 있고, 근데 과목마다 좀 특색이 틀려요. 근데 절차론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시기가 됐어요, 지금은. 왜냐면은 9회잖아요. 9회면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쌓였죠. 5, 9, 45, 45개가 쌓였잖아요. 그러면 중요한 논점이 45개가 다 출제가 됐다는 얘기고, 그러면 기출이 반복될 수 있는데, 그거 역시 수업 중에 제가 기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고, 그 다음에 기출이라고 해서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, 중요 단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, 그 다음에, 그러니까 강약을 조절할 필요는 있어요. 암기가 너무 많아지면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,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는 할 거예요. 네. 그 다음에요.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? 그러면은 제가 공부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.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진짜 오래 공부한 것 같아요. 계속 떨어졌거든요. 물론 행정사는 붙었는데,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공부할 때 스터디를 하잖아요. 그러면은 저를 빼고 다 붙어요. 스터디만 하면은 저를 빼고 붙어요.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잘생긴 줄 알았는데 잘생긴 게 아니라 성격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저만 빼고 다 붙더래요. 그래서 저도 모르는 별명이 있었어요. 합격 제조기래요, 제가. 근데 그 기운을 지금 쭉 갖고 와가지고선 이제 올해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좀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